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저의 방 룸투어를 해볼게요. 일단 방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쪽 벽면이랑 이쪽 벽면이 장난감들이 주로 있는 곳이고요. 이쪽 벽면이랑 이쪽 벽면이 옷을 두는 곳이에요. 제가 옷을 넣어놓는 옷장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옷장 2번인데, 여기는 조금 열고 닫기가 불편해가지고, 계절 옷들이나 가방들을 주로 넣어놔요. 그리고 요 거리형 선반? 거리형 선반에는 우디 모자랑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들이랑 그리고 아직 언박싱 하지 않은 언박싱을 기다리고 있는 장난감들이 숨어 있고요. 이렇게 몬스터대학교 학생증이랑 몬스터대학교 점퍼를 걸어가지고요. 마치 이 방에 들어오면은 제가 몬스터대학교의 학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해봤고요. 여기도 이제 제가 옷을 보관하는 곳인데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조금 잘안돼 있으니까 이만큼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인크레더블 천을 덮어놨어요. 이 천은 인크레더블 침구 세트에 들어있는 시트인데요. 이 시트를 이렇게. 여기 몬스터 주식회사 시리얼 집게일 거예요. 이게 아마 과자 봉지 같은 거 집어넣는 집게인데, 요게 좀 크기도 크고 두께도 두꺼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빼려고 천을 들어도 천이 미끄러지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요 뒤쪽에는 이공 작가님의 포스터들을 붙여놨고요. 몽당 작가님의 엽서, 그리고 요거 엠달님이 예전에 찍어주신 폴라로이드 사진, 스모어 마켓에서 산 몬스터 주식회사 요 카드들, 그리고 여기도 스모어 마켓에서 데려온 엽서들 붙여놨고요. 요거는 허쉬 초콜릿 그 랜덤 카드팩에서 나온 애들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요 구석에는 제가 맞춰가지고 접착제 처리해놓은 몬스터 주식회사 퍼즐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애기 이불하고 몬스터대학교 요 기숙사 모양 장난감. 여기 노아스토리 노아님이 만들어주신 비즈들도 있고요. 요거는 키덜트비님이 선물해주신 거예요. 이제 장난감 구역으로 넘어오면 에버랜드에서 런나미가 뽑아준 대형 바나나 인형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빨래 바구니거든요. 근데 장난감 정리하기 좋아서 제가 잘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제레미 빌의 아트토이도 넣어놨고요. 제가 방 정리를 하다가 얘네들 정리할 차례가 됐을 때 체력하고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일단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네, 제가 장난감을 거의 꺼내놓아요. 꺼내놓기 때문에 장난감들이 제가 정리해놓는 대로 있는 게 진짜 일주일을 못 가거든요. 그 사진을 제가 여기 첨부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장난감들이 나오면은 일단 작은 애들은 한 번씩은 다요 통에 들어간다고 보면은 됩니다. 여기는 이제 장난감 존의 1층. 여기는 제가 분홍색이랑 보라색을 위주로 이렇게 애들을 넣어놓은 구역이라 가지고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섞여 있습니다. 폴리 포켓도 있고요. 이렇게 베이비돌도 있고, 케어베어랑 뭐, 다양하게 있는 그런 존이고요. 여기도 이제 폴리 포켓 목걸이들은 여기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오면, 2층은 딱 보면 아시겠지만, 몬스터 주식회사, 몬스터 대학교 존입니다. 요한 칸만 봐도 몬스터 대학교, 몬스터 주식회사에서 제 최애가 누군지 알수 있죠? 아니, 마이크를 이렇게 적게 데리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마이크를 좀더 데려와야 될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이설리는 지금 눈썹이 천장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저 좀 거대해 보여가지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엽지 않나요? 마이크, 너 왜 누워있니? 요거는 말랑말랑 스퀴시예요. 여기가 앞이구나. 여기 3층이랑 4층은 이제 공주공주들을 메인으로 공주들과 공주의 조력자들, 그리고 동물들을 좀 넣어놨어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배부른 주먹왕 랄프2에 나오는 공주들 쫙 앉혀놨고요. 오로라는 디폴트 옷이 아니고 제가 따로 구매했던 보핍 원피스를 입혀준 거예요. 짜자잔. 얘는 제가 다이소에서 협찬으로 받았던 플라운더고, 이 영상에서의 노출 의무는 없는 그런 인형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뮬라나하고 포카혼다스도 보이고요. 스노기랑 뭐 우드베어랑, 또 공주들 하면 동물들이 친구기 때문에 동물들. 그리고 스노기, 여기도 동물들, 올라프, 제가 리뷰했었던 베이비 니플러, 그리고 앨리스. 제가 앨리스는 많이 안 데리고 있는 편이에요. 아마 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는 조금 더 인구 밀도가 낮죠? 미녀와 야수들. 이렇게 베이비돌, 미니 베이비돌들도 있고요. 겨울왕국들 좀 모아놓고. 이렇게 조그만한 빌런들도 있고. 뭐 헤라클레스랑 매그, 저기 팅커벨도 있고. 아, 저기 뒤에 보이는 콕스워스랑 칩이랑 포트부인 인형도 다이소에서 협찬받은 인형이고, 이 영상에는 노출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터팬이 왜 뒤를 보고 있냐면요, 이게 옆에서, 옆칸에서 봤을 때 피터팬하고 앤디는 잘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요렇게 넣고 팅커벨이 둘 사이에서, 그리고 피터의 어깨에 이렇게 있는 모양이고, 구선장하고, 그리고 모아나. 모아나 클래식 돌이 진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요, 요 팅커벨 요 리본? 요거는 원래 문에다가 이렇게 다는 거예요. 왜 외국의 집 보면은 복도랑 다른 공간이랑 이어져 있는데 문 없는 그런 데 있죠. 그런 데다가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공간은 없어가지고 벽에다가 붙였고요. 그리고 블루텍이라는 그 고정용 점토? 그걸 이용해서 우디 모자들을 몇 개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 여기에 제가 아끼는 머리끈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뭐 알린, 버즈, 유니베어, 그리고 이거 선물 받은 거, 요거를 이렇게 미키마우스 머리끈 거치대거든요? 여기다가 해놨고요. 얘는 S더버니 백팩입니다. 그리고 당근 스텔라 가방. 아리님이 주신 마스크 스트랩을 이렇게 인테리어로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거울 한쪽에 걸어놨어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양키 캔들, 캔들 워머 있고요. 거기에 제가 웨딩 촬영 때 썼던 왕관 두 개를 씌워놨어요. 그리고 옆에는 코코 기타. 들어오면 요 위칸은 더피와 친구들하고 바퀴 달린 친구들 위주로 이렇게 놔줬어요. 물론 중간중간 다른 카테고리의 친구들도 있긴 한데요. 요렇게. 이 버스가 제가 가진 디즈니 장난감 중에서 제가 되게 아끼는 그런 애들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곰하고 호랑이하고 좀 복실머리 친구들. 하고 얘는 추수감사절 이오르 같아요. 이 칸은 그냥 채워봤어요. 여기는 크게 주제가 없고, 굳이 좀 따지자면 인크레더블하고 요 마법기사 레이어스의 윈디는 히어로니까 이렇게 스파이더맨하고 잭잭하고 같이 놔줬고요. 그리고 요 산호 인형은 포뇨 옆에 있으면 어울릴 것 같아서 놔줬고요. 뭐
그 외에는 그냥 제가 요 칸에 넣고 싶은 애들을 넣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여기는 노란 친구들. 생각보다 노란색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래 칸으로 내려오면은 또 노란색 친구들. 저기 주황색 친구, 주황색 갈색 친구도 껴있긴 한데요. 노란색 친구들이 있고 요쪽 칸은 좀 동물 위주로 넣어줬고요. 사실 제가 방이 막 충분히 카테고리를 많이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제 마음대로 넣는 칸들이 좀 생깁니다.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 구역인데요. 여긴 토이스토리 구역이고 제가 지난번에는 우디존이랑 버즈존을 따로 분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좀 섞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작은 애들, 큰 애들, 뭐 제조사 상관없이 이렇게 넣어놨고 여기도 라쏘하고 토이스토리 롤러코스터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틈틈이 애들이 다 있습니다. 요 팝콘 놀이기구에는 보핍하고 우디 태워줬어요. 거미 놀이기구 그리고 여기 버킷에 우디들이랑 버즈 일단 이렇게 꽂아줬고요. 이렇게 버즈 뭐 여기 투슬리스도 있고 이렇게 동물 친구도 껴있고 또 요 칸까지 알차게 토이스토리들로 좀 채워봤어요. 요 장식장의 전체적인 뷰는 이런 느낌? 여기는 저희 집 TV장하고 트리예요. 트리에도 심야 상점에서 나온 오너먼트들 걸어줬고요. 얘는 키덜트비님 럭키박스에서 나온 앤데 빈님이 저 주셨어요. 그 지금 뜯고 있는 어드벤트 캘린더 요것도 키덜트비님하고 같이 샀기 때문에 아마 빈님 영상에도 빈님 채널에도 올라올 것 같아요. 이쪽을 이렇게 보면은 결혼 사진하고 선물 받은 포테이토 부부 액자하고 이렇게 뭐 팜마트 피규어들, 히어로크로스 피규어들, 코스베이비 피규어들, 초코에그 피규어도 있고 여기도 초코에그 피규어, 석고방향제 결혼 선물 받은 거, 여기에 미니 큐포스켓들하고 리멘트들, 요 뒤에도 선물 받은 가챠들, 이번에 심야상점 럭키박스에서 나온 밤비, 그리고 얘가 진짜 대박이에요. 얘가 심야상점 럭키박스에서 나온 앤데 요 손에 반지를 걸어주면 딱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프로포즈 반지랑 결혼 반지, 웨딩 밴드를 이렇게 걸어놓은 딱이지 않아요? 완전 원래 이렇게 주얼리 홀더로 나온 것 같이 너무 귀여워요. 이런 느낌. 제가 엄청 꺼내서 가지고 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정돈된 상태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좀 정리돼 있고 여러분들한테 보기 좀 수월한 상태일 때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